지난 500년 동안에 신형 세력의 국가가 기존하는 강대국에 도전한 일이 16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2건은 약 신흥 세력의 작은 나라들이 강대국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산불과 같습니다. 피우다가 버린 담배의 꽁초 또는 캠프 가가지고 불 피웠던 그 불, 또는 공장에서 공장이 아니라 그 인더스트리얼 산업적인 일로 말해서 말미암아서 어떻게 불이 조금 잘못된 그러한 액시던트, 그러한 액시던트를 통해서 이런 조그마한 일로서 시작된 조그마한 불이 큰 산불로 발전해서 많은 동네를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일이 번번이 있는 것입니다. 전쟁도 그것과 꼭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한 소화사운 일이지만은 그것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큰 전쟁으로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이 서로 사이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랜드라고 하는 연구기관이 있는데 이 랜드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만약 중국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떠한 일이 전개가 될 것이냐,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이냐. 전쟁이 시작된 1년 후에 미국의 GDP는 10%까지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니까 국내 생산이 잘 되지가 않죠.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중국의 GDP는 35%까지 내려갈 것이라. 그런데 만약 이 전쟁이 핵전쟁으로 발전을 하면은 삽시간에 온 인류에게는 큰 비극이 오고 말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충돌을 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과 미국은 서로 양보를 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충돌을 안 하려고 합니다. 최소한도로 전쟁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령 우리가 한 예를 보십시다. 1950년에 김일성이가 모택동에게 가서 자기가 남한을 공격을 해서 남한을 점령하고 그래서 한반도를 통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택동은 아주 화를 냈습니다. 절대로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남한을 절대 공격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모태동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모태동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김일성이 남한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전쟁으로 발전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큰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6.25 전쟁은 중국과 미국의 충돌의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으로 공격해서 부산까지 거의 부산 가까이까지 거의 내려갔습니다. 유엔에서는 급하게 제너럴 다그라스 다그라스 맥카서 장군을 주한 유엔군 사령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맥카서는 2차 세계대전에서 큰 공을 세운 아주 유능한 장군입니다. 맥카서가 들어가서 부산 부근에 있는 인민군들을 격퇴를 하고 부산으로 공격 못해오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9월 달에 인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맥카서는 미군을 이끌고 인천으로 상륙을 해서 인민군을 허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천 이남에 있는 인민군들은 다 본국에서부터의 서프라이 라인 공급이 중단이 되어버리고 마니까 다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맥카서는 미군과 한국군을 이끌고 북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압록강 두만강 가까이까지 올라갔습니다. 중국 그 국경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김일성은 아주 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할 수 없이 모택동이 이 전쟁에 참가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중국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북한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모택동은 북한을 도와서 이 전쟁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런데 중국은 그때까지도 아주 약한 나라입니다. 물론 원자탄도 없었고 일반 무기도 전통적인 무기도 없었습니다.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중국이지만은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북한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려니까 무기가 없이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중공군 그 인해 전술, 막대한 수의 인공군 중공군들을 파견해서 그냥 중공군 군인들의 생명을 바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기가 없으니까 사람을 바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해전술을 해서 중공군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맥카서의 군대가
북으로 올라온 것은 잘 막아내었습니다. 이때 유엔 총회에서는 중국은 침략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맥아서 장군은 어떻게 했느냐고 하면은 중국이 이 전쟁에 참여한 이상 우리는 중국 본토에 있는 중국군의 사령부를 폭격을 해야 된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반대를 했습니다. 해리 트루먼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할 때면은 맥카사가 중국 본토를 폭격을 하면은 소련이 또 참여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제3차 세계대전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트루먼은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끝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맥카서에게 유엔군은 제한적인 전쟁을 하지 전쟁을 확대시키지 말아라. 다시 말하자면은 한반도 내에서만 전쟁을 하지 중국 영토에는 한 발짝도 들어가지 말아라. 아주 엄중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맥카서는 군인 출신이고 아주 용맹한 사람이고 2차 대전 때 유럽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이고 그래서 민간들이 투표해서 선출한 해리 트루먼 같은 사람은 그냥 무시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 따위 것들이 뭘 아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시를 하고 말았습니다. 트루먼이 보니까 이 맥카사의 성격상 대통령의 명령을 거역하고 중국 본토를 폭격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맥카사를 파면을 시키고 리지웨이를 후임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맥카사를 파면을 하고 나니까 미국 내에서 여론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트루먼이 왜 맥카사를 파면을 시켰느냐? 맥카사가 미국으로 돌아올 때 이제 시가지에 행진을 했습니다. 그럴 때온 미국 시민들이 그 시가지에 나가서 고층 건물에서 꽃을 던지고 색종이를 던지고 맥카사를 아주 환영을 했습니다. 제가 그 기록 영화를 봤는데 기록 영화에 보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TV를 보니까 자기가 파면시킨 맥카사가 온 시민들에게서부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TV를 꺼뜨리고 그 방에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맥카사는 파면이 되고 리지웨이가 나와서 전쟁을 계속했는데 그래서 중국에서 보니까 맥카사가 중국 본토를 폭격을 하지를 않고 그냥
거기에서 중국 공산군의 인해전술에 막혀서 별로의 북진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트루만이 맥아서를 파면을 시키고 리지웨이를 후임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래 가만히 보니까 미국에서 전쟁을 더 계속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을 모택동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택동이 모택동도 이제 전쟁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결국은 휴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953년 7월 27일 휴전 조약을 서명하고 휴전하고 말았습니다. 이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김일성이 생각에는 그냥 자기가 막 쳐들어오면은 삽시간에 남한을 점령하고 한반도를 통일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큰 염려를 안 했는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일이 자꾸 크게 벌어져서 결국 통일도 못하고 결국 휴전을 하고 말았는데 그동안에 죽은 사람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인을 포함해서 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 총수가 450만 명이라고 합니다. 450만 명이 김일성의 불장난으로 말미암아서 죽었습니다. 6.25 사변의 결과로서 남한이나 북한이나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재산이 파괴된 것밖에 없습니다. 남한과 유엔 군사들 중에서 죽은 사람이 200만 명입니다. 그리고 공산 진영 그러니까 북한과 모택동 군대에서 죽은 사람은 2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공산권에서 죽은 사람이 50만 명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군인들 죽었는 수를 보면은 한국군이 22만 7,748명, 미군이 3만 3,629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은 22만 명인데 미군은 3만 명이니까 한국군은 훨씬 더 많이 죽었습니다. 기타 유엔군이 3,194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쪽편 숫자를 보면은 중국 공산군이 90만 명이 죽었습니다. 북한군은 5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은 54만 명이 죽었지만은 중국군은 90만 명이나 훨씬 더 많이 죽었습니다. 중국군의 인명 피해로 말미암아서 전쟁이 끝이 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보다도 중국이 더 큰 손실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큰 손실을 받으면서도 북한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중국을 이용을 해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도록 하려고 하지만은 북한이 말을 듣지 않는 이상
중국을 아무리 압력을 중국에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중국은 소련과도 충돌을 했습니다. 중국보다 소련은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지금은 형편이 달라졌지만은 1969년에 모택동은 중국과 국경 문제로 전투를 해서 많은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중국은 약한 나라지만은 이렇게 소련에게도 달라들어서 전쟁을 했습니다. 현재의 중국과 미국 간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첫째로 남중국해의 문제입니다. South China Sea.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그 남중국해를 전부 자기의 영향권에 넣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군사시설도 많이 하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들도 전부 다 자기의 영향권에 넣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대만 문제가 또 큰 문제인 것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중국의 영토로 생각을 하지만은 대만 사람들은 대만은 중국의 영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을 대만은 독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일본 사이의 문제도 큰 문제입니다. 남쪽에 있는 그 섬들, 일본 섬들, 이 섬들을 일본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영토라고 생각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자기 영토, 자기 나라의 영토라고 그렇게 시위를 걸고 있습니다. 첫째, 대만 문제를 보십시다. 1979년에 타이완 릴레이션십 액트, 타이완 릴레이션십 액트라고 하는 법률을 미국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이 법률 때문에 미국은 대만을 보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대만을 보호해야 될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대만의 UN 회원국 운동에 후원을 해줘야 됩니다. 대만은 UN 회원국이 정규 회원국이 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으로서는 이것을 후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후원하면은 중국과의 사이는 더 많이 벌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중국은 대만 부근의 바다에서 대만 선박들의 활동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대만은 조그만한 섬나라이기 때문에 무역으로서 살아나가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에서는 많은 선박을 통해서 무역을 하고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박의 활동을 방해를 합니다. 중국 본토에서 자꾸 대포를 쏘아서 선박을 폭격을 하지는 않지만은 그 부근에 폭탄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다가 자꾸 출렁거립니다.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 있는 친대만파 의원들은 대만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항공모함을 대만 부근에 주둔을 시킴으로써 중국이 그러한 일을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95년, 1996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그렇게 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을 대만 부근에 갖다 놓고 중국이 대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래 계속하면은 전쟁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는 그거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중국을 이용을 해야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잘 교섭을 해나가는 중에 있습니다만은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으면은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 일본 문제가 문제인 것입니다. 센카쿠 군도라고 하는 이 센카쿠 군도는 그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일본 군대가 이 센카쿠 군도를 전략 중심지로 해서 많은 이용을 했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만은 이 센카쿠 아일랜드 중국말로는 디아오유 섬 군도인데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2차 대전 전까지는 이 섬에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일본이 미국이 이 섬을 점령을 해서 치안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1970년 초에 미국이 이 섬을 일본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중국이 즉시로 반대를 했습니다. 이 섬은 원래가 중국 섬이기 때문에 이 섬은 중국이 차지를 해야 된다. 그랬지만은 일본군은 일본은 이 섬을 중국에 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 이 섬 때문에 좀 충돌이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은 일본을 후원을 해서 일본과 미국이 이제 중국을 대항해서 이 섬 때문에 좀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섬 문제가 또 어떻게 될지 그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2차 대전 직후에는 중국이 아주 약한 나라이고 경제가 좋지 않고 그랬습니다. 원래 장제석이 중국을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모택동이 공산당 세력이 자꾸 확대가 되자 이제 장제석이 대만으로 쫓겨가고 모택동이 중국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랬지만은 2차 대전 직후에는 중국이 모택동이 중국을
통치는 한다고 했지만은 그 통치력이 그렇게 강하지가 못했습니다. 또 경제가 아주 약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소련과 연락을 하고 소련에게서 어느 정도의 후원을 받고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키신저가 들어가서 이제 중국에게 도움을 주고 중국이 소련과 결별하고 미국의 도움으로서 차츰차츰 경제가 좋아지고 또 모택동의 장악력도 더 나아졌습니다.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 후에 미국과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강력해지니까 이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사실은 중국의 은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을 대항을 하고 이제 충돌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청도를 서로가 청도를 최소 한도로 줄이고 전쟁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산불과 같아서 언제 어떠한 계기로 전쟁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